54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정비하는 데만 30억 원이 들어간 소방 헬기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소방차의 늑장 출동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을 김규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울산시 소방본부가 지난 2000년 러시아로부터 54억 원에 산 소방 헬기입니다.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 등 맹활약했지만 구입한 지 20년이 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. 실제 지난 4년간 정비와 부품 교체 등에 들어간 돈만 30억 원으로 구입 비용의 절반이 넘습니다. 울산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장시간 운행한 소방헬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불과 5년 안 되는 기간에 한 30억 정도 가까이 이 정비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거 배보다 이거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?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고장이 나지 않아도 예방정비를 반드시 해야 하고 당장 새 헬기를 구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. 50시간, 100시간, 300시간, 600시간 운행할 때마다 예방정비를 계속 해야 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되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하면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. 소방차의 늑장 출동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. 화재 출동 도착의 경우 지난해보다 남부서만 1초 빨라졌을 뿐 4개 소방서 모두 더 느려졌고 119 구급대 출동 도착 시간도 대부분 6, 7분대를 기록했고 동부와 남부, 온산선은 전년보다 늘었다는 겁니다. 사람이 죽고 난 뒤 구급대 운반해가 망했으니까 5분 이내에 도착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예로도 저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질적인 업무를 지금 이렇게 도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밖에 연포부두 선박 화재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확인된 고성능 소방정을 시급히 도입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.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.